사슴과 나무꾼.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착한데 결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쁜 아가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순돌이에요. 그런데 난 아직도 색시가 없어요. 여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보! 여보! 난 아직도 여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있어야 결혼하지. 어린이 여러분, 나한테 결혼할 사람 손들어 봐요. 너희들 몇 살이야? 네 살은 안 돼요. 18살이 넘어야 결혼할 수가 있어요. 나는 18살이 넘은 예쁜 아가씨가 필요해. 에이, 나무나 하자. 돈을 벌어야지. 에이, 도끼로 나무나 찍어야 되겠다. 야, 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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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살려주세요. 왜 그래? 나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뭐? 사냥꾼이? 네, 총으로 나를 빵 쏠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사슴 살려줄까요?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있잖아, 여기 예, 꽃나무 밑에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사냥꾼을 딴 곳으로 보낼게. 정말이에요? 아, 그래. 정말 무서워요. 사냥꾼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여기 밑에 숨어 있어. 네. 아, 됐어, 됐어. 도대체 왜 사냥꾼이 왜 사슴을 죽이려고 하지? 사냥꾼이다. 자. 자, 혹시 사슴 못 봤어? 사슴? 네, 사슴이요? 예. 이쪽으로 사슴이 막 달려왔는데 이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아, 사슴이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사슴이 무슨 잘못했나요? 아니요. 예? 사슴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총으로 쏘려고 그래요? 나는 사냥꾼이에요. 예? 사냥꾼은 산에 올라가서 사슴을 총으로 쏴서 사슴을 갖다가 김포시장에 갖다 팔아야 돼요. 아, 그래야 돈을 벌어서 쌀도 사고 또 과자도 사서 우리 애들한테 먹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슴이 너무 불쌍해요. 어쨌든 사슴 못 봤어? 저쪽으로 막 달려가는 걸 봤어요. 정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사슴을 잡으러 가자. 사냥꾼이 갔어. 야, 사슴아, 사슴아. 아이, 나와봐. 사냥꾼 갔으니까 나와도 돼. 지금 무섭지 않아. 이제 괜찮아. 나와봐. 정말이에요? 사냥꾼 갔어요? 갔어. 정말이네. 사냥꾼이 안 보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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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내가 아저씨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 저기요, 아저씨. 제가 소원 하나만 들어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 나는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나이가 지금 스물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자가 없어. 여자가 있어야 같이 결혼을 해서 이쁜 애기도 낳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자가 없어. 나 여자 하나만 소개시켜줘. 여자요? 응, 이쁜 여자. 좋은 수가 있어요. 뭔데? 여기서 쭉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폭포수가 나와요.
그 폭포수에 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해요. 어? 목욕을 할 때 날개 옷 하나만 살짝 감춰놓으세요. 그러면 하늘로 못 올라가고 남게 될 때 맛있는 걸 많이 갖다 주세요. 그러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와, 정말? 네, 꼭 그대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 근데요,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애를 셋을 낳아야 돼요. 네? 애를 둘만 낳으면 나중에 날개 옷을 찾으면 애를 둘을 안고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그렇구나. 애를 셋을 낳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꼭 애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 옷을 돌려주면 안 돼요. 알았어. 자,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해요. 시작! 화이팅! 아, 그래. 아, 사슴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사슴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이리 와요. 그날 저녁이 되자 아, 이 젊은이는 아, 폭포수로 올라갔어요. 아, 거기엔 정말 아름다운 폭포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자, 박수! 아, 여러분들도 구경 가고 싶죠? 그런데 이곳엔 저녁만 되면은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폭포수다. 어, 정말 저쪽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 어, 보면 안 돼. 안 볼 거야. 어, 한번 있자. 날개옷. 날개옷. 어, 날개옷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와, 여기 날개옷이 있어요. 아, 요 날개옷을 살짝 갖다가 감춰야 되겠어요. 살짝. 여기. 바위 밑에다가 살짝 감출게요. 아, 이제 선녀들이 목욕이 다 끝났는지 하나씩 둘씩 뭍으로 올라왔어요. 아우, 목욕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목욕 잘해야 돼요. 네. 목욕하기 싫어서 엄마 나 목욕 안 할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내 날개 옷이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아, 찾았다. 어, 내 날개 옷을 입고. 아, 아차. 아차. 자, 자, 나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박수 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이제 두 번째 손녀가 목욕이 다 끝났나 봐요. 목욕을 하니까 너무 좋아. 샴푸로 머리를 잘 감으면 이렇게 예쁜 머릿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올라가야지. 여기 있다. 내 날개 옷, 날개 옷을, 입고, 자, 이제 하늘로 올라갈게요. 올라갈 때 박수!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선녀였어요. 아이 좋아. 아, 목욕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여러분. 여러분들도 엄마가 목욕하자 그러면은, 네, 그래야 돼. 알았어요? 엄마 싫어. 목욕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안 돼요. 가만 있어. 근데 내 날개 옷이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나? 아니야. 내 날개 옷이 안 보여. 내 날개 옷이 어디 갔어? 날씨는 추워지는데 너무너무 어두워. 그런데 배는 고프고 내 날개 옷은 어디 간 거야? 아가씨. 어머,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울고 계시나요? 내 날개 옷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아유, 그런 나쁜 녀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의 날개 옷을 훔쳐가다니. 어떡하면 좋아요? 아,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밤에 잠잘 곳은 있나요? 없어요. 아, 우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안 돼요.
여러분, 나 처음 보는 사람이 집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맛있는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다, 햄버거. 이거 잡수세요. 안 돼요. 어, 왜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거 햄버거 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절대로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먹을게요. 맛있다. 냠냠냠냠. 어? 어, 배고파. 냠냠냠. 나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아, 그 잡수세요, 잡수세요. 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 후식으로 바나나 하나 잡수세요. 어, 어머, 바나나 나 좋아해요. 바나나 좋아해요. 네. 아,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맨날 맛있는 빵을 맨날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내가 빵도 잘 만들고 햄버거도 잘 만들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서 주무셔요. 어, 알았어요. 어, 따라갈게요. 네. 아, 가만있어. 이건 가지고 가야지. 네, 따라오세요. 아, 이리와요. 아, 이 나무꾼의 게임에 빠진 이 손녀가 아, 그만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아,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빨간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아유, 그래도 축하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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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결혼했어요. 어, 여보. 어우, 여보. 우리 같이 사랑하면서 아기도 낳읍시다. 어, 부끄러워. 나는 남자라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렇지만 우리 여보는 여자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우, 정말? 그래요. 우리 들어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눕시다. 어떤 사랑이요? 빨간 사랑이요. 아우, 부끄러워. 자, 이리와요. 아, 이 나무꾼과 아, 이 선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고 얼마나 있어서 배가 불러왔어요. 어, 아, 여보, 야, 우리 아기가 낳게 됐어요. 어, 어, 이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아, 왜 그래요? 어,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복숭아, 아, 귤. 아, 귤도 먹고 싶어요. 어, 걱정하지 말아요. 어, 우리 아기를 갖게 되니까 막 복숭아가 먹고 싶대요. 여러분, 엄마가 혹시 이렇게 아기 갖게 되면은요, 맛있는 과일을 많이 사드려야 돼요. 알았어요? 이제 그럼 내가 아빠가 되는 거죠? 아, 이제 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를 많이 낳읍시다. 네. 이리와요. 둘이서 살게 됐는데, 어느새 첫째 딸을 낳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순이에요. 내 이름은 철수예요. 아, 우리 어, 엄마한테 가자. 네, 엄마한테 가자. 아, 이렇게 귀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아, 얼마 있다가 아, 그만 일이 멀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나무꾼이 하는 얘기를 이 선녀가 엿듣게 된 것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어제 우리 남편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옛날에 목욕을 할 때 우리 남편이 내 날개 옷을 감췄대. 아, 내가 속았어. 에이, 분해. 아, 날개 옷을 찾아야 돼. 날개 옷이 어디 있어? 날개 옷. 여기 있다. 내 날개옷을 찾았어요. 아,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가만 있어. 가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네. 얘들아. 왜요,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얘들아, 있잖아.
내가 날개 옷을 찾았어. 어? 엄마가 천사가 됐다. 날개가 생겼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녀였어. 그런데 내가 날개 옷을 잊어버렸었는데 방금 찾았어. 엄마, 엄마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 엄마, 나도 같이 올라가요. 나도 같이 올라가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갈까요? 네. 이리 와. 자, 손을 꼭 잡아줄게. 네, 엄마. 근데요,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를 어떻게 데리고 올라가? 무거워서 안 돼. 아빠를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아빠는 능력이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이에요? 그래. 자, 자, 올라가자. 박수! 이리와요. 우리 손녀는 애들을 다 데리고, 그만. 하늘로 올라가고만 것입니다. 여보! 얘들아! 순지야! 철수야! 여보가 없어졌어요? 우리 애들도 다 없어졌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 하늘로 올라갔어요? 네! 날개 옷을 찾았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싶어. 왜 울고 계세요? 사슴아, 큰일 났어. 왜요? 우리 여보하고 우리 애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나 어떡하면 좋아. 걱정 말아요. 좋은 수가 있어요. 뭔데? 조금 있으면 밤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요. 뭐? 이제 이 물을 퍼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두레박을 물을 다 쏟아내고 아저씨가 타세요. 와! 그러면은 아저씨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와, 정말이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아저씨도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여보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죠?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파이팅! 파이팅!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알았어. 이리와요. 저녁이 될 때를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두레박이다! 두레박이 내려온다! 와, 두레박이다! 이리와요. 이 젊은이는 두레박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다 같이 박수! 이리와요. 이 젊은이는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과연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궁금하죠? 네! 여러분들도 가고 싶죠? 네! 에버랜드보다 롯데월드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곳이에요. 박수! 여기가 하늘나라야! 너무 좋다. 아름답다. 강물이 흐르고 있어. 길은 전부 금덩어리도 돼 있나 봐. 와, 저기 집이 보석으로 돼 있네. 와, 아름답다. 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혼자서 살면은 행복하지가 않아. 누가 있어야 돼요? 여보가 있어야 돼요. 여보! 여보! 어디 갔어? 여러분이 한번 불러봐 주세요. 다 같이 여보 시작. 아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여보가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 번만 여보 시작.
여보! 여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날 놔두고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 아, 미안해요. 그렇지만 내가 목욕할 때 옷을 감춘 건 누구예요? 나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이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럴게. 얘들아! 아빠다! 아유, 우리 애기들. 아유, 그동안에 잘 있었어. 아빠, 여기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 아, 그래. 나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들어갑시다. 네, 어서 가요. 이리 와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박수! 오늘 우리 사슴이 나왔네. 여러분하고 사슴이 사진을 찍겠대. 사슴이. 와, 사슴 박수!